사기 시습지면 분력 열화, 논어의 첫 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죠.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명시적 지식과 익힘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이죠. 머리로 배우는 명시적 지식은 역사적 사실을 암기한다거나 논리적 추론을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역사, 과학, 수학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하죠. 한편 암묵적 지식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예체능 과목이나 특히 영어 같은 외국어 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젓가락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젓가락질하기는 일종의 암묵적 지식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체득된 것이죠. 그런데 젓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겐 그것은 일단 명시적 지식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고정시켜 젓가락 하나를 받치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나머지 젓가락 하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식의 명시적 지식을 사용해서 젓가락질을 우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젓가락질이라 해도 암묵적 지식을 통해 해내는 것과 명시적 지식을 통해 해내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해 뉴로 이미지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프로 골프 선수들과 초보자들은 골프공을 치는 순간에 사용하는 뇌의 부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많은 것이죠. 배운 대로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손목 코킹 각도 유지하면서 힘 빼고 뭐 이렇게 끌어내리듯이 골프채를 던지듯이 치고 등등 배운 내용을 스윙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해내야 되는 것이죠. 즉 아마추어 골퍼에게 스윙은 여전히 명시적 지식에 따른 몸 움직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 골프 선수들은 스윙할 때 초보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특정한 부위의 뇌만을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젓가락질 할 때 손가락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반찬을 집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배우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초보자들을 가르칠 때 포핸드로 공을 치는 순간 손목을 써서 라켓을 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비디오 촬영을 통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안드레 아가시를 포함한 모든 유명 프로 선수들은 공을 치는 순간에 손목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볼을 치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손목을 돌리는 것이죠. 이처럼 암묵적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영어 교육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암묵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명시적 지식을 가르치는 다른 과목들과는 그 교육 방법이 상당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문법과 단어를 논리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듯 프로골프 선수가 스윙을 하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레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영어를 암묵적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공교육에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바랍니다.